머리가 부풀어 오른 느낌이에요. 아, 오늘 촬영하고 와가지고 촬영이라기보다는 오늘 이제 키즈 크리에이터를 뽑는 이제 오디션에 오늘 1차 오디션이어서 거기서 이제 있었는데 아 애들 너무 귀여운 거야. 아, 요즘 애들이 진짜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. 아니 막 8살, 10살 이런데 지가 촬영하고 지가 편집해요. 걔네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. 아니 나 어렸을 때는 나는 그런 생각도 못했다니까. 자기가 이게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핸드폰 앱으로 편집해가지고 그리고 유튜브에다 올린다니까요. 자막 해가지고 막. 네. 어마어마한 거지. 아 8살, 10살 애들이 막 하고 있으니까. 아니 엄마가 시킨 게 아니라 지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하는 거지. 야 그리고 막 춤도 어찌나 잘 추는지. 춤 잘 추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장난감 만드는 애들 뭐 클레이 막 이런 거 만드는 애들 막 있고 뭐 마술하는 애들도 있었고 말도 되게 또박또박 진짜. 저는 착한 유치원 무슨 반 누구입니다 막 이렇게 얼마나 전화하는데. 그래서 이제 그런 애를 뽑고 왔었죠. 네 창의력도 되게 대단하고요. 아니 한 명은 내가 깜짝 놀랐어요. 애가 되게 귀엽게 생겼어. 앞니가 다 빠져가지고 여자애인데요. 8살이었나? 그거보다 더 아래였나? 7살이었나? 그런데 이제 자기가 춤을 준비해왔다고 재즈댄스를 추겠대. 음악도 준비해갖고 왔어. 그래서 음악 자기 혼자 음악을 딱 틀더니 여기서 신혼체를 딱 보고 쳐요 막. 야 카메라 잡아먹을 듯이. 그러니까 확실히 퀄리티가 다르더라고. 와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걔한테는 내가 별 두 개 줬어. 알겠는데 재혼하지 마세요. 또 한 명 이제 어떤 되게 예쁜 여자애가 한 명 있는데 걔는 이제 뮤지컬을 한대. 걔는 평소에 말을 잘 못해. 쑥맥이야. 근데 이제 영상 촬영하면은 말을 되게 잘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막 뭐 한번 뮤지컬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그랬더니 이제 걔가 보여줄 수 있대. 그리고 딱 나가더니 제가 이제부터 뮤지컬 위키드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까 영상은 후반부고 지금은 전반부입니다. 딱 그러더니 이제 뭐라 그러는데? 난 너에게 그럴 수 없어.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갑자기 아까 전에 되게 쑥맥이던 애가 아 왜 거기서 연기하면서 막 뮤지컬 하는 거야?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. 네. 아, 재현하지 말게요. 또 한 명 남자애 같은 경우도 이제 초등학생인데 비트박스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야. 그래서 비트박스가 해보라고 그랬더니 와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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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윅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수준으로 뛰어넘어서 걔는 너무 멋있게 하더라고. 랩은 못한데 어쨌든 귀여운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되게 재밌었네요.